그러면서 무슨 일 하셨는데? 힘든 일에 장사하고 식당하고 식당 장사? 뭐 다른 물건도 팔고 뭐 이런 건 안 하시고? 오예 오예. 그래, 그렇게 할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그래도 남이 장사하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 알지. 머리로 그냥 하지 마셔, 또. 쪼개 쓰다 보면은, 학교에서, 일자원 오는 애들 많이 출석 없거든. 내가 떼 달아드리더라. 아이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는 떼를 쓰는 거야? 뭐야. 아이고. 저번에도 학원 의식, 뭐, 구하러 가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소리는 듣고. 네. 아이, 그래서 와긴 왔는데, 그냥 5천 원이지. 많은 애로를 사야. 5천 원을 그냥 해주라 그냥. 떼를 쓰시면 통하는 데가 고하라야? 그래가지고서는 했다 그냥 5천 원을 그냥 하고 갔는데, 뭘 자르게 많이 들더라고. 아유, 제가. 그래서, 아. 못 받으셨어? 만 원 더 주더라도 고하라로 가야겠다. 그럼. 동네에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럼, 그럼.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당연하지. 아니, 거기 석간동은 벌써 한 20년 됐어. 그래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지? 그치. 가고서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게 없었다고. 어떻게 하시면 정신도 주시나? 밥도 그냥 먹는데, 지들을 먹는데 그냥 탄수를 또 먹고. 혼자 왔고. 오야, 오야. 그래, 단골은 그게 좋아. 아이고야, 참나. 젊어서 일만 하고, 늙어서 그래. 골병이 들었단 말이야? 골병 들어가지고. 언니들도 고통만 느끼잖아. 그치? 그래서 젊어서 호강은 늙어서, 뭐랬더라? 젊어보세요. 사설에도 하라 그랬잖아. 요즘은 안 그래요. 맞아. 요즘은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골병 든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호강스러운 게 낫다고. 그럼. 그러니까 젊어서 또 몸을 아껴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 나이 먹어도 좀. 예전에 못 살 때, 땀파고, 무조건 그렇게 일을 해야 최선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밖에 안 돼. 맞아. 그렇다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짧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그죠? 옛날에 엄마들은, 노가 다 하고 일할 건 다 해도 살리면 살린다를 또 완벽하게 잘하셨잖아. 그렇지. 지금 안 하잖아 젊은 애들은. 지금은 안 해. 나부터서도 안 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다고 집에 들어가면 일하기 싫어진다. 아니 그리고 내 몸이 재산인데 집안일까지 열심히 하면 내 몸을 누가 지키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선물로 그냥 나는 집안일은 대충 하는 거야. 어차피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를 보면 그렇게 바둥바둥 살면 결론은 골병밖에 안 남아. 맞아. 그렇다고 열심히 또 안 살면 안 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아. 할머니는 열심히 살아서 식당도 하고 그래서 돈이 다 많이 보였나요? 돈이 많이 모였나요? 애들한테 한도부터 한 것뿐 있죠. 애들 먹이 살린 것밖에 없어? 애들 먹이 살리고 시집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랬더니 할머니는 와서 머리 만 원짜리도 못 자르고. 그래. 딱 해줄게. 어쩌면 좋을까? 불쌍해 죽겠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그죠?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응. 그럼 괜찮아. 일단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건강하시고. 건강이라도 챙기셨으니 다행이지. 그 고생하고 아프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옥수수 수염을 제가 뭐처럼 만들어드릴까? 비단결처럼 만들어드릴까? 머리야. 나 머리 두개 하면은 뭐 소문 나봐야 뭐 할머니들 모셔올라고. 그래. 소문 나봐야 할머니 오신다고. 그래, 그래. 할머니 5천 원짜리 들고 가시게 하면 안 돼. 내가 돈 벌러 왔는데 날마다 봉사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좋은 일 해. 좋은 일 해야 돼. 오야, 젊은 놈 들어오면은
3만원씩 받고. 젊은 놈 들어오면 또 바가지 씌운다고 하라고 어떡해. 안 그래, 잘해주니까. 잘한다고 소문을 났어요. 그럴까요? 오야. 잘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어. 비싸다고 안 한다잖아. 당연하지, 좀 비싸서. 아니, 그 무슨 커트를 만원 주는데 비싸다고 소문이 나냐고. 그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잘못된 거지, 그치? 뭐 잘못된 거야, 진짜. 잘못된 거, 세상에. 세상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의식이 잘못된 거야. 그런가? 아니, 사람이 옛날에는 손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는 먹고 사는 걸 팁도 주고 이랬어요. 오냐, 오냐, 오냐. 지금은 뭐 깎으려고 하고 하지. 할인 제도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어. 무슨 할인을 하고 그래, 기술 직업. 맞아.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돈을 2만 원 준다고, 3만 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돈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할머니 머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한 거야. 오야. 좀 덜 남기는 거지? 그렇지. 그죠? 오야. 그래서 팬 관리가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이쁘게 하시니까 제가 기분 좋게 머리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무슨 동네에서 사기판을 받냐고 내가 무슨 사기꾼처럼 취급을 하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 그 내란 조심 몰랐어. 무슨 놈의 할머니가 나이를 어떻게 잡수었는지 말을 그렇게 하고 가죠. 아니 내가 기술값을 할머니지만 3만원을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무슨 꼭 자기 거 그저 뚱쳐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냐고. 제가 점심을 어떻게 먹냐 하면 두부도 넣고 양파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어쨌거나 좋은 건 야채를 막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살짝 익혀요. 그리고 양념해 간장 간 해가지고 그냥 먹어요. 그다신 것이 이쁘구나. 그래서 가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차돌배기도 하나 넣고 이래갖고 그냥 후루룩 끓여갖고 이제 차돌배기에 들어가면 후춧가루도 좀 넣고 어쨌거나 뭐 좋은 건 다 때려 넣어가지고 살짝 익혀가지고 사라다처럼 익혀. 그게 익혀. 아, 국처럼 끓이면 국처럼 살짝 익히든지 아니면 프라이팬에 그냥 막 생으로 구워요. 그 뚝뚝 썰어넣어갖고 구워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먹어. 양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야채도 많이 먹고 그렇지. 푸짐하게 먹고 거기다가 프라이팬으로 이제 구우면서 바깥으로 싹 돌려서 가운데 기름 한 방울 넣고 계란 하나 탁 터뜨려요. 그러면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먹는 거. 그렇지. 그럼 아주 영양만점이야. 그렇지. 혼자 먹는데 요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허건을 살짝 구워서 그냥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데. 그럼 양념을 안 하면 그 양파는 양파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야채 고유의 맛이 정말 그대로 달달하게 살아나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 삶을 때는 물 좀 부어야지, 그럼. 네, 물 살짝 붓고. 뭐 어떤 때는 된장 넣고 간을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고추장 넣고, 케찹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식상하지 않게 저만의 방법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다양하게 옥수수 수염 같은 머리를 내가 영양제를 빵빵 해가지고 파마를 말아서 토실토실해졌을 거야. 빵으로 배도 토실토실해지고 앞머리도 토실토실해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